안녕하세요. 일바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안경 뭐 샀냐고 자꾸 물어보시길래 저 하만 샀습니다. 하만.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전 줄리어 스타르트를 또 사고 싶은데 귀찮습니다. 이제 뭐 그런 거막 열심히 해서 사는 거 그치? 귀찮지? 안 귀찮냐? 안 귀찮아. 뭐 사는 게 뭐가 귀찮아? 시작부터 와드박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 의뢰하시는 분들이 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자기가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갈 길이 없다 뭐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것도 있던데 뭐 의뢰하시려면 현직에 뛰어드셔야 돼요. 판매든지 디자이너 막내든지 뭐 미싱사 시다든지 뭐든지 뛰어드셔야 그 다음이 생기는 거지. 뛰어들고 나면 거기서 이제 그 다음 길이 생깁니다. 그 밴드 티는 긍정적으로 국내 연예인 만드는 일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아니지, 말이 안 되지. 국내 연예인이 만든 아니, 옷도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예. 난 부정적이야. 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영상을 올리면 영상을 스킵하지 말고 보세요. 그러니까 얘기를 스킵하면서 보나 봐. 그러니까 얘기를 다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옷에 대해 진짜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들이라고밖에 안 보여요. 네. 밴드 티셔츠는 그 그래픽이 정말 레전드 그래픽이에요. 지금 뉴욕의 최고 화가, 미국의 최고 화가, 외국의 최고, 영국의 최고 화가들이 그린 그래픽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오리지널이 비싸고 그 밴드 티셔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밴드 티처럼 그릴 수 있는 그 그래픽 아트웍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 지금도 다 베끼고 있어요. 그 그래픽이. 그게 어떻게 한국에 셀럽이 하는 영문 다섯 글자 적힌 거랑 비교를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원탁 형님이랑 우영 형님은 서로가 가장 친한 친구인가요? 가장 친한 건 맞는데, 친구라는 표현은 조금 불쾌합니다. 네, 제가 어머님이 동생인데, 마이크는 세팅 문제가 왔다고. 저희 편집자 스타일 그게 아니라 알잖아요. 네. 인터넷이 지금 끊겨요. 저희 다들 그 편집자 스타일도 좀 아셨죠, 이제? 네. 저희도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뭐, 불금 얘기 자꾸 하시고, 멀쩡한 애가 아닙니다. 여기 멀쩡한 애한 명도 없어요, 이방 안에. 맞춤법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한글을 지금 새로 배우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영어는 얼마 동안 이해 좀 해주세요. 한글 띄고 가시려니까 한글 내가 아직 못 띄어서 영어는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슈프림을 개새끼가. 나 진짜 어이가 없어. 워크웨어나 아메카지 스타일에서 돌아서실 수 있으셨나요? 벗어나도 그게 다 멋있어 보이거나 하진 않으신가요? 아메카지로 할걸다 해봤어요, 저희는. 이 옷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막, 좋아하고, 뭐, 그러다 보면, 저도 지금, 나이 어리신 분들 좋아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 저희 뭐 꼰대라고 하시는데, 저희 나이 어리신 분들 좋아하는 브랜드 다 알아요. 다 좋아하고 같이. 그치만, 이제 좀, 그런 것들, 팔토시 아니에요. 팔토시 어디 거니? 근데 그런 것들 이제, 안 놓치려고 저희는 공부 더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하고 현대 트렌드가 맞았을 때 저희가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옷이라는 게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어릴 때처럼 막 멋을 내고 그러진 않죠. 근데 이제 뭐 멋을 내고 그런 거는 이제 내려놨습니다. 뭐 제가 나이 44세, 43세 지금 뭐 어린 분들처럼 그렇게 막막멋 내고 다니면 좋아 보이겠습니까? 저런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저만의 스타일로 그냥 담담하게 가고 있습니다. 에센스룸. 에센스룸 편집자 여기 여자친구가 우리 먹으라고 에센스룸 케이크 만들어줬어. 이야, 씨.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무젓가락 편의점에서 세 개만 달라 그랬더니 쪼개더라고. 돈 드릴게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릴게요. 존나 굴욕적이더라고. 거의 900 몇십 명까지 들어왔어요. 우리는 케이크도 좀
기본은 안 먹어요. 좀 특이한 거. 야, 이건 뭐? 컬러가 뭐. 굉장히 특이하잖아. 우유 없이 빵 안 먹는데. 맛도 좀 특이하네요. 이게 맛있어. 나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맛은 있네. 빈티지 케이크 이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맛있네. 위에 공구리 레전드네. 동네 철물점 스타일로다가. 빈티지 좋아하냐? 아, 우리가 기본은 안 하지 항상. 약간 각을 맛 나는데. 아, 이거 리진 아니고 워싱한 케이크예요. 네, 워싱한 거 같아. 센지는 아니지. 에센스로 공구리 제대로 쳤습니다. 커뮤니티에 어떤 사람이 예전 니드러크 루필 티셔츠 관련해서 셀비지 비유들면서 욕하던데 무슨 말인지 궁금해요. 아, 진짜. 제가 그 커뮤니티에 출동할 뻔했어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저는. 네. 아니, 자다가 깼어 내가. 씨. 저희 댓글에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어떤 사람들이 이제 에센스룸 검색을 해보는데 무슨 뭐 옛날에 우리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듯이, 아, 내가 무슨 옛날에 루필이라고 티셔츠를 팔았는데 자기네가 사봤더니 루필이 아니더라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루필은 제가 거기에 설명글에 뭐라고 썼냐면 90년대 방직기로 짠 거다라고까지 썼어요. 근데 루필, 루필러스, 루필러스는 일본 회사예요. 3, 40년대 환편직기 짜는 일본 회사인데 루필러스 티 얼마예요? 루필러스. 루필러스 티 싸면 한 15만 원 하냐? 15만 원, 17만 원. 뭐. 근데 나는 룹 환편직기로 짠 건데 그냥 이름을 루필 티셔츠 이렇게 냈어요. 근데 그 어떻게 한 거냐면 한국 티셔츠 중에 엽선 없는 튜브로 돼 있는 루프 티셔츠가 없으니까 제가 제 아는 형님이 원단하시는 분이라 그분한테 저희가 저희 돈 다 드리고 그 형님 돈 다 드려서 그게 미국 지금 보시면 트리플A나 길단 이런 티셔츠들 보면 원사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걸 한국 거 조금 좋은 원사를 넣어서 루프 티들이 유연하니까 유연하게 만들어 보려고 제가 짠 거예요. 그리고 그 티를 정확히 얼마에 팔았냐면 제가 얘기해 볼게요. 29,000원에 팔았어요. 29,000원. 예. 네. 뭐야? 이거 뭐라고 쓰는가? 일반 티셔츠랑 구분도 못하는 걸 그때부터 너무 다양한 의류를 쉽게 손대는 일반 한국 도메스틱이 신뢰하지 않고 있네요. 그래도 느낌은 뭔 소리야. 그러니까 루필, 우리가 루필러스처럼 짠 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저는. 아, 그러면은 씨발 루필 티셔츠를 29,000원에 살라 그랬어? 그럼 29,000원짜리 티가 루필, 30, 40년대 방직기로 짠 루필 티셔츠인지 알고 산 거예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럼 루필러스는 미쳐서 그걸 15만 원에 팔아? 아니, 저는 사실 그래요. 29,000원짜리 티를? 제가 보통 저도 뭐 인터넷을 많이 활용한 세대잖아요. 저도 뭐 10대 때부터 활용을 했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댓글 같은 걸 뭔가 글로 표현할 때는 좀 더 조심해요. 왜냐면 내 표정이나 내 말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뉘앙스인지 정확하게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란 생각에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까 글로 표현할 땐 조금 조심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좀 그런 걸 그냥 막 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글이 올라왔나 보네? 저도 어제, 그러니까 어제 댓글에 올라왔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요. 왜냐면 자, 제가 얘기합니다. 그분 나와서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옷 하시는 분들 같은데 옷 하시고 뭐 거기서 뭐 좀 옷 한다고 뭐 자기네가 좀 솔직히 사람들한테 좀 어떤 지식도 전달해드리고 알고 이러시는 분들 같은데 이런 심각한 얘기 나오니까 좋다. 얘기하는데 자, 원단 자기 돈 들여서 짜보시기는 하셨습니까? 한국에서? 제가 한국에서 니드로크라는 브랜드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입는 원단 다 제가 짰어요. 헤비줄이 20수 이하, 20수 삼합, 30수 이하, 현재까지 한국에 원래 유통되지 않던 원단들 제가 종합시장 다 짠 거예요. 제 돈 들여서. 그거 지금 한국 전체 브랜드, 제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한국 전체 브랜드가 다 쓰고 있고
제가 그 원단 안 맞고 다 아니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마누엘 오피셜님 감사합니다. 운영님 원탁 형님 에센스룸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준이 같은 애는 알 거야. 내가 하세요. 어떤 사람인지. 제가 진짜로 그거 제가 다 했어요. 네. 루필 티셔츠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한국 브랜드 중에 루프로 티나 짜려고 생각해본 사람이라도 있는지 나와봐요. 다 종합시장에 있는 원단 가지고 대충 나염 찍어 팔라 그랬겠지. 너 자극적으로 왜 올라가고 있어 지금? 어. 지금 올 좀 더. 아이씨, 아이씨. 올라가고 있어 지금. 팔라 그랬겠지. 조절하시지. 요만큼 노력도 안 해본 사람들이 남 얘기하는 거는 좋아해요. 요만큼 노력도 안 해봤어 자기네는. 저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저는 종합시장에 있는 원단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니드워크만의 원단을 만들고 싶었고 니드워크에서 좀 더 좋은 손님들이 진짜 좋은 원단을 받게 했으면 좋겠어서 내 돈까지 들어가면 나 혼자 한 거예요. 정말로 전국에 한국의 전국 브랜드 어느 브랜드도 너도 알지만 원단 짜서 쓰는 브랜드 없었어요. 나 혼자 한 거예요. 4년 5년 동안. 근데 그걸 갖다가 폄하를 하는 거야. 아, 그럼 화가 나 안 나 사람이 그거 알면 마디 내가 루필이라고 구라쳤어요 당신들한테.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한다니까. 그러면서 무슨 뭐 그걸 가지고 그랬느니 저랬느니 그거 말 몇 마디가 뭐가 중요해. 나는 열심히 노력한 부분인데 당신들은 나 같은 노력이나 해봤어? 내가 그래서 어제 댓글에 적은 마지막이 뭐였는지 알아? 의류업 만약에 하시는 분들이면 어디 가서 정말 요만큼의 원단이라도 자기 돈 들여갖고 짜보고 얘기하라고 나한테 이런 얘기. 그건 너무 열폭했다고 생각해 나는. 그래? 김덕진님 감사합니다. 아니, 원단 계획 갚아서 틀려줘. 그러니까 딱 각설하고 진짜로 제가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니트를 하면 뭔가를 잘못했을 수 있어. 네. 뭔가 당신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좀 기분 나쁘게 뭐 나중에 옷을 알고 보니 한국에 이런 브랜드들이 한 게 틀렸더라. 이런 식으로 느끼실 수도 있어. 그치?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예. 근데 제가 그거를 29,000원에 판티를 가지고 그걸 내 돈 주고 직접 짜서 29,000원에 판티를 갖고 욕먹을 일입니까, 제가? 나는 해보려고 노력한 건데? 졸라 나쁜 놈이었네. 반팔티를 29,000원에 팔아? 근데 다음에 무슨 어떤 브랜드에서 일본에서 루필로 짠 거를 받아갖고 팔면서 좀 비싸게 파니까 여기는 루필이 얼만데 여기는 루필. 나는 그 루필이 이름이었다고. 이름. 그 설명글 찾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름을 김훈 말고 김원단으로 합시다 형님. 그 글 찾아오세요. 내가 80년대 방귀기로 짰다고 썼어요. 근데 루필이야? 얼마나 루필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80년대 방직기기로 짰는데 그걸 루필이라고 이해를 해. 그리고 루프힐러스가 그때도 충분히 있었던 일본에 산재했던 브랜드인데 그럼 루프힐러스에서 반팔티 15만원 파는 거를 그러면 니드워크에서 29,000원에 사시려고 그랬어요? 아 나는 아통도 그거기가 안 팔아 루프힐러스는. 그러니까 29,000원에 파는 티를 사놓고 30-40년대 방직기계로 짠 것처럼 자기네가 느끼고 그걸 샀다는 거야. 29,000원짜리 티를. 아, 그냥 내가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분들의 그 근성. 이제 대충 이제 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얘기를 했고 네.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사실 뭐 저는 이분 정확한 거야. 리오넬 메시님 그냥 튜브로 다이마로 짜는 게 루프일 방식임. 그러니까 루필 틴 거예요 그냥. 근데 자기네는 루프일러스랑 루필 방식을 그냥 30-40년대 방직기로 짜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이제 그만해. 너무 열폭해. 아 열받잖아. 아, 포렌다이밍 감사합니다. 김은 노노 김일 뭐야? 김일 김일은 대머리인데. 네. 이제 대충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 저희는 그 댓글 봤어요. 진작 봤어요. 진작 봤는데 어떤 모 브랜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 같았고 저희가 거기다가 뭔가 글을 남기기도 조금 그래서 저희가 봤지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뭐가 열받았냐면 그런 글은 있을 수 있는 글이에요. 아 당연히 네, 있을 수 있는 글이지만 그 밑에 서로 댓글 남기신 분들이 대댓글 남기신 분들이 서로 아는 사이 같은데 약간 저희를 비아냥거리듯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진짜 의료계 있는 사람인 것 같았나 해갖고 좀 찾아보려고 그러다가 진짜 꼭 참고 있었어요.
굳이 뭐 저런 거에. 근데 자꾸 거론이 되니까 댓글에서 사실 좀 불쾌하거든요. 뭐 제 일은 아니지만 저도 뭐 저는 그냥 상식 밖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진짜 한 불러놓고 진짜 한 24시간 동안 교육을 좀 시키고 싶은데 제가 걸리면 진짜 방송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영상 초반에 저희 이제 유튜브 처음 찍을 때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들은 그런 글 하나에 완벽히 바보되고 병신되고 그래요. 정말로. 그치? 그런 글 하나에. 근데 그 사람들이 노력한 아 김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복싱장 안티 편미증이 시급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 브랜드들의 잘못된 부분을 이해해달라는 건 아니야.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업인데 잘 되려고 어떤 방법을 쓸 수는 있잖아. 근데 그런 거를 자기들이 너무 쉽게 그런 데다가 막 내비치고 그 브랜드의 피해를 보게 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을 내가 직접 본 적도 있어.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래서 본 적도 있는데 정말 옷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때렸어? 옷에 대해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 안 해요. 예. 근데 그거를 자기가 거기에서 조금 아는 사람이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남을 까내려야 되고. 그리고 저희 이 그 글이 올라온 카페도 제가 보니까 저번 라이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치? 김은영님보다 원탁 형님 좀 더 이야기해 주세요. 원탁 형님. 나 지금 열받아갖고 얘기한 건데. 씨, 왜 나보고 닥치란 얘기야? 우와. 아, 이게 열폭해서 죄송합니다. 아이, 뭐, 네. 말도 안 되는 거를 라이브 와서. 피고 와. 좀 가라앉혀. 아, 라이브 와서 적으니까. 피고 와. 어제 그렇게 댓글로 내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치? 에이, 뭐, 사실, 뭐, 입장에는 있죠. 그걸 사실 어떤, 자기가 본인이 속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런 글을 남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만 그거에 호응하는 그 몇 명이 좀 관계가 있는 분들 같던데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막 댓글 삭제했다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건 조금 아니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에 예전에 저희가 초반 영상에도 그렇게 한 게 제가 그런 거에 10년 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 이제 그만해. 다 얘기 끝내놨는데 오자마자 또 다시 막 제가 아니 뭐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좀 어떤 브랜드들한테는 되게 큰 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진짜 진중하게 생각해보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뭐 카피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것도 솔직한 말로 한국 브랜드는 일본 브랜드처럼 옷 만들기가 어려워요. 한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윤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눈팅만 하다가 요즘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아보려고 합니다. 모자 정보 중입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저 요즘 좀 댓글 읽는 게 낙이에요. 네, 운전하고 가면서 맨날 댓글만 읽고 봅니다. 네. 한국이 그 공정이 일본처럼 하기가 진짜 어려운 나라예요. 이게 아직도 동대문 시장이라는 시장이 살아있고, 그치? 공정을 어려운 것들, 일본 애들처럼 정말 어려운 것들을 하기가 힘든 나라인데, 호호박빵 너는 그만 줘라. 너 이래라. 호호박빵, 형 똥이 더러워서 피하죠. 형 고생한 거 주변 동생들이 알아요. 저 푸사 이쁘죠. 야, 말 어법에 맞게 하라고. 형 똥이 더러워서 피하죠. 형. 아, 저희 희준아 고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이 틀렸는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보려고 진짜 한국에서 하려면 정말 구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막 진짜 장인들 찾아다니면서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저거 누구 거 카피했네 이런 소리가 돈다니까. 그러면은 진짜 이 옷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치 와 내가 이걸 진짜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래서 하여튼간 저희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진짜 2-3천명 때부터 들어와서 봐주시고 저희가 어떡하다 이렇게 떡상을 해서 2만이 넘어버렸는데 좀 저희는 좀 진짜 감사한 마음이 이분들한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옷도요 어릴 때부터 논놈들이 잘 입어요. 저희가 원래 나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입는 거예요. 뒤쪽에 얘기한 거랑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영상을 처음부터 보실 거면 끝까지 보시는 게 저희들이 말하는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기가 좀 좋을 거예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여자 많이 만나본 애들이 옷은 잘 입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멋을 내온 시간이 기니까. 누군가에게 멋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그 멋 안에 자기 정체성이나 그 멋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더 있으면 훨씬 더 멋있어집니다. 그냥 옷만 가지고 이 아이템을 사서 내가 멋있고 이 아이템을 사서 내가 멋있고 저 브랜드를 찍힌 걸 사서 내가 멋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옷을 구매를 하면 옷은 거기서 멈춰요. 절대 안 늡니다. 아, 정지성님. 네. 정지성님. 더 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죠. 정지성님 생각은 고수들의 생각이에요. 네. 네, 그건 내공이 좀 있으신 거예요. 아, 내공이 있으신 네, 거예요. 자기 만족이시면. 거고, 네. 네. 근데 자기 만족인 걸 이제 자기한테 묻어나기 시작하면 그게 진짜 멋있어져요. 그러면서 옷을 보는 폭도 넓어지고 굉장히 그 사람한테 묻어나게 돼요. 그게. 그러면 그때가 되면 정말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브랜드를 막 아니 솔직한 말로 자, 정확하지. 에디스 리먼으로 인한 스키니진이라든지 매우 유행 뚜렷했던 것 같은데 현재는 뚜렷하지 않아서 현재 패션이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지금도 뚜렷한 스타일은 있는데 약간 스트릿 쪽은 뚜렷한 스타일이 있죠. 그리고 그 옛날 명품 빈티지 아카이빙 하시는 분들도 패션 뚜렷하고요. 뭐 패션이 안 뚜렷할 때가 있진 않겠습니까? 저는 꼰대 중에도 꼰대 가르송에서 튀는 것보다는 좀 딱 디테일이 완벽하게 딱 맞아 들어간 걸 좋아해요. 뭔가 이렇게 화려한 거라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개인 성향이에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죠. 제가 뭐 그분들 좋아하시는 걸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뭔가 디테일이 옷에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다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게 완벽한 밸런스로 딱 들어간 거랑 아 이거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랑 좀 이 형이, 너무 잡스럽게 들어가 있는 거는 좀 안 좋아요. 이 형이 평양냉면을 좋아합니다. 예. 근데 이 형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좋다라고 느끼면 전파를 자꾸 하려고 해요. 내 취향 뻔히 알면서 나한테 평양냉면을 자꾸 먹어보라 그러더라고. 제가 큰맘 먹고 장충동에 있는 평양냉면에 예, 주말에 와이프랑 평양냉면 갔어요.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갔는데 줄 서 있더라고요. 제가 줄 서서 먹는 거 정색합니다. 저는 안 먹고 말지. 근데 제가 줄을 섰어요. 그래도 힘들게 갔으니까. 그래서 평양냉면하고 만두하고 시켰어요, 제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몰카를 하는 줄 알았어. 이게 표정 내가 이렇게 봤다니까. 먹고 한 젓가락 먹고 이렇게 봤어. 뭐지, 씨발? 근데 표정이 행복해 보이는 거야. 그게 더 인위적으로 나한테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밥 먹을 때 막 존나 행복한 표정 지면서 먹진 않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좀 오! 막 이러면서 오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내가 잘못 먹었나? 그래서 겨자를 존나 찾지.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도 나는 맛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조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물에 면 말아 먹는 느낌. 근데 저는 한 가지 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평양냉면을 제가 처음 먹었을 때도 그랬어요. 저는 진짜 엄마한테 욕할 뻔했어. 우리 엄마랑 먹었거든. 근데 엄마한테 욕할 뻔했어. 아 이거를 이러면서 내가 막 나 진짜 어떤 맛이었냐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그 맹물에다가 고무 말하는 것 같은 느낌? 고무줄 씹는 것 같은, 이게 뭐지, 씨. 그래서, 정말로. 나는 원래 냉면도 면이 기계냉면 좋아하는데, 한국냉면 이런 거 좋아하는데, 와, 저는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와, 이 사람들이 날 몰카를 찍나? 와, 씨발, 진짜. 취향 존중하지. 그래서 제가 동생이니까 저는 평양냉면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야, 한 번만 더 먹어봐. 두 번만 더 먹어봐. 딱 참고 내가 사줄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죽어도 싫다는 거야. 아 그냥 내 돈 주고 사 먹을게. 또 그 스타일 있잖아. 이 새끼 스타일. 내 돈 주고 사 먹을게. 안 사줘도 돼. 아니 안 먹어. 한창 제가 평양냉면을 자꾸 평가절하하던 시절에
뭐, 왜 평가절을 했냐면 제가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 평양냉면 먹는 사람들이 그 평양 부심을 자꾸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먹어보진 않았지만 근데 맛있긴 평양냉면을 평가절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 또 평양냉면 먹는 사람이 자꾸 날 타주고 싶다 그러더라고 평양냉면을. 그러니까 그치야? 왜냐면 이게 진짜 좋아할 만한 음식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봤죠. 근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평양의 네. 겨자라니 근본 없습니다 형님.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평냉 쪽에는 근본이 없어요. 다섯 번은 가야 되잖아요. 인정합니다. 아 근데 제가 원래 포기 잘 안 하는데 평냉은 포기했어요. 한 번 먹어봤는데 뭘 포기야. 두 번째 먹어보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취향에 대한 부분을 이 새끼가 생각해요. 고집 진짜 세요. 뭘 하자면 안 해. 자기가 싫은 거는 죽어도 안 해. 이게 밥 먹자 그러잖아. 지가 먹기 싫은 거 절대 안 먹어.